네, 키네마스터 거제 김동석입니다. 예, 오늘은 화면 전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좀 밋밋할 수 있는 부분을 화면 전환을 하고, 그리고 앞과 뒤그 영상을 붙여주는 구간에서 화면이 영상이 너무 앞뒤가 차이가 난다면 화면 전환을 넣어주면 좋습니다. 먼저 화면 전환을 하기 위해서 동영상이나 사진을 불러옵니다. 그런데 제가 미리 사진을 몇장 불러왔습니다. 사진을 미리 몇장 불러온 것을 한번 프로젝트를 한번 불러올게요. 여기 화면 전환을 해서 제가 앞전에 그 차주영 커피 선생님 커피집에서 사진을 찍은 것을 제가 화면 전환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다시 이제 설명할게요. 새로 만들기. 여기서 본인이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 거를 예를 들면 화면 전환 이렇게 치십니다. 이렇게 치고 난 뒤에 다음을 누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화면 전환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 상태에서 화면 전환 바로 클릭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미리 사진을 미리 넣어놨어요. 넣어놨는데 사진을 밑에 이제 여기 순서대로 커피콩이 뽑히는 순서대로 색깔별로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요거를 한번 화면 전환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사진을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한번 이게 바뀌면서 이런 식으로 바뀌죠. 다음 화면 이렇게 바뀌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화면 전환을 하기 전에 요 사진의 길이가 너무 길잖아요. 근데 길어도 이제 크게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화면 전환을 하게 되면 화면 전환을 하면서 요 중간에 연결부가 좀 짧아집니다. 일단은 먼저 여기서 화면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상이나 사진의 중간에 이렇게 플러스 표시가 돼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화면을 이제 전환할 수 있는 구간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그러면 처음에 커피 편집을 하시든지 커피 편집 분할로 하시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사진이나 영상을 따로따로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저는 이제 이렇게 사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준비했으니까 먼저 이제 화면 전환 파일을 한번 불러올게요. 화면 전환 파일은 여기 플러스를 누르시면은 장면 전환 이렇게 하셔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인이 좋아하신 거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다운받아 놨는데 오늘은 커튼을 해볼까? 소프트웨어 블로와의 커튼, 디지털 커튼 어떻게 되냐 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 구간을 다 다르게 이제 집어넣기 위해서 지금 이쪽에 보이는 거는 이제 시간이거든요. 시간인데 1.5초, 1.5초 적용인데 이걸 좀 천천히 하게 되면 이 숫자를 맞춰가지고 한 2.5초로 하게 되면 천천히 이제 흘러가는 거겠죠.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사진이 조금 더 먹습니다. 시간 때문에. 그러면 2.5초가 좀 괜찮을 것 같으니까 2.5초를 적용을 하고 첫 번째 1번 첫 번째는 1번 적용하고 2.5초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똑같이 디지털 커튼에서 2번에서 이거는 이제 너무 짧아서 이제 1.5초밖에 적용이 안 되네. 그리고 세 번째를 눌리고 여기서 또 이제 디지털 커튼 3번 여기 2.5초가 있네. 2.5초로 적용하고 그리고 여기서 여기는 또 디지털 커튼 여기는 이제 4번 그리고 시간은 1.5초밖에 안 되네요. 그리고 저 뒤에 쪽에는 디지털 커튼 클릭하고 5번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지금 이제 사진을 찍어 놓은 건데 사진을 가지고 편집을 할수 있고 영상도 이렇게 편집이 가능합니다. 이거 이제 화면 전환 기능은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라고. 이제 이 사진을 가지고도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좀 지루하지 않게 보시기 위해서는
사진을 조금 더 짧게 자르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은 여기서 앞에를 조금 잘라주고 왼쪽 트림하고 그리고 여기는 괜찮으니까 한 이쯤에서 또 이쪽에서 왼쪽 트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오른쪽 트림 여기는 오른쪽 트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빠르게 화면이 잘 안 되죠. 보통 보면 지금 이렇게 이런 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 카페 포스기에 이제 이렇게 영상을 제작 하셔가지고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구간에서 좀 기니까 여기서 컷을 놔두고 오른쪽 트림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제 이런 기능 같은 경우는 편집기를 사용하셔도 되지만은 뭐 파워포인트나 이런 거에서도 이런 이제 사진을 변환하는 기기가 있으니까 뭐 편집기는 사용하시면 좋지만은 편집기도 음악이 있으니까 사용하시면 좋지만은 쉽게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또 그렇게 파워포인트나 이런 데서 또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보면 그러니까 음악을 또 하나 집어넣어 볼게요. 음악도 이제 여기서 저번에 음악 넣는 걸 한번 보여드렸죠. 음악 넣는 거는 여기서 본인이 마음에 드는 거 저번에 넣은 음악이 50초짜리인가? 이거 아니네. 요거였네. 요거였으니까 플러스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음악이 흐르면서 화면이 잘 안되죠. 그럼 아무래도 음악이 있으면은 조금 지루함이 좀 덜합니다. 그리고 화면이 자주 바뀌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이 생동감 있고 해서 사람들이 집중도가 높아집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음악도 오른쪽 트림에서 필요한 만큼만 쓸게요. 이런 식으로 음악을 트림했습니다. 음악을 트림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사진이나 영상을 가지고 화면 전환을 하고 한 뒤에 영상을 만들면 이런 식으로 영상이 제작이 된다. 이것도 이제 영상을 제작을 하시려면은 위에 영상 내보내기 있죠. 이걸 클릭하셔가지고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은 이렇게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화면 전환 기능을 한번 활용해 보았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사진이나 영상을 제작하실 때 화면 전환 기능이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영상에 조금 이제 지루함이나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화면 전환을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